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사투리 능력고사라에서 이 사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사투리를 쓴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사투리 엄청 많네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일단 오늘 해볼 사투리는 경상도 사투리랑 강원도, 아 내가 태어난 지역이 강원도니까 이따가 강원도 사투리도 한번 확인해볼까? 자, 렛츠 고야. 일단은 응시자 이름 조별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롯데팬, 니 롯데가, 삼성팬.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맞다고요? 삼성이다. 아니 뭔데 이게? 아니 이게 뭔데? 어는 맞다는 것 같고 어가 아니 같으니까 2번 일단 갈게요. 다음에 뜻풀이 좀 옳지 못한 것은 가가 갖고 가버려. 가가 아까 그 사람인가? 가가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었어? 가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가가 성이 가시인 사람이 가져가서. 뭔 개소리야 이게? 이거 맞아요? 아 이거 아닌가? 가가 이거 틀렸다. 이거 여기가 띄워져야 돼. 4번이 답이야. 다음 수식 표기를 올바르게 발음한 것은 이에 이승. 자, 이거를 내가 경상도 사람이 된 것처럼 해보자고. 별아야 넌 할 수 있어. 이에 이승. 오케이. 처음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야 돼. 이거야. 5번이야. 다음 대화 속 여자 주인공의 직업은 문디 가스나야 만닫고 질질 짜면서 방 기팅이에 세리 공가가 있노. 니가 극하이 가가 극하지. 니가 안 극하면 가가 만닫고 극할기고. 금마 끌베이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은 재끼쁘고 퍼뜩 이잡부라. 양 파이다 금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온빵 가는 아들 천지 빽까리다. 고다 꼬샥쌤이 추잡구로 그기 먹고 글치 개슬이 내한테 함 잡히봐라 고마 세리마 어디 널 잡부갖고 궁디 추차빌라니까 마 좀 인자 고마 질질짜라 인가 했으니까네. 이게 뭘 개소 금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빵 가는 아들 천지 빽까리다. 아 선생님 아니까? 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야. 다음 문장의 억양을 음계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음계를 어떻게 알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끝에 내려가야 되잖아. 도레미파 솔파 디라. 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라. 어? 2번이다.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뭐 묻나? 뭐 먹었어? 뭐라도 뭐 묻어? 뭐 묻었어? 뭐 물어보는 거야 뭐. 뭐 묻나? 뭐 먹었어가 맞아. 다음 문장의 뜻을 뭐 묻노? 이걸 뭐지 이게? 이것도 뭐 먹었어 아니야? 먹었어. 다음은 버스를 탄 아주머니가 버스 기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아이씨에 여 좀 널 짜주이소. What? 기사 아저씨 널 짜주고 싶어요. 여기 좀 내려주소. 다음 중 저녁 먹었니라는 질문에 알맞은 대답은 안 먹었다. 다음 중 경상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해주신 전구지 김치가 맛있다. 비 오는 날은 막걸리와 찌짐이지. 친구와 어제 아래 등산을 다녀왔다. 이번 경기도 완전히 조졌다. 내가 어떻게 하노? 몰라. 1번 찍어 그냥. 엥? 헐빈하다 시끄럽다 같아. 헐어있다 시끄럽다. 발까 주차불라 발로 차버릴까 보다 이거다. 어 뭐야 벌써 끝났어요? 8개 맞았어요? 아니 너무 모르는데? 나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아 이거 틀렸어? 아 이거 답이 뭔데 그러면? 3번이에요? 이거 맞았네요? 개쩔지 얘들아. 이거 내가 맞췄어. 야 이것도 맞았어. 2에 2승. 아 이것도 맞았고. 야 이거 선생님 맞았어. 야 나 진짜. 야 이것도 맞았지. 야 역시. 어? 이거 안 찍었어. 이거 왜 틀렸지? 뭐 묻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1번이에요? 그럼 뭐 묻노가 4번이에요? 경상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게 뭐가 포함되지 않은 건데요? 아, 4번이에요? 조졌다가 사투리가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 들으면 맨날 조졌대. 뭘 하면 뭐만 하면 조졌대. 헐빈하다 시끄럽다는 뭐예요 이거는? 3번이라고요? 시끄럽다가 시다라고요? 와 씨, 너무 어려운데요? 발가 주차불라 이거 맞았죠? 야 그래도 15문제 중에서 반 이상을 맞췄어요. 8문제. 아, 나 사투리 좀 잘하는데? 저 경상도 가
나와가지고 사투리 써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듯. 인죠? 가면 대화 안 될 것 같아요. 마추 차빌라 막 확 막 그냥 어. 자 이제 강원도 사투리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또 강원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사투리를 모를까요? 에? 창지머리.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사투리를 모를까요? 에? 강원도 사람이죠. 3번 갈게요. 강원도 사투리의 뜻 드레미. 드레미. 알죠. 귀뚜라미입니다. 낭글을 안 쓰자네. 낭글을 안 쓰자네. 일단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강원도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강원도 사투리 전혀 모르겠고요. 예, 사투리 능력고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